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쟁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 팬분께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꽃게망 자작채비를 좀 보고 싶다 해서 오늘 제가 또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뭐 유튜브 팬분이다 하면은 또 제가 또 챙겨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는 하나는 미리 만들어 놔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전에 지금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요 밑에 있는 거 이건 지금 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주 단단한 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자, 위에는 이렇게 추가 있죠. 추가 조금 다르죠. 이거 낚시점에 파는 거하고, 그쵸? 자, 여러분들, 또요 위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걸 만드는 과정을, 자작채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고, 지금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제가 나는 대로 좀 바빠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꽃게망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낚시점에서 파는 거를 사오면은 다 풀어보면은 거의 한 7m, 8m 나오는 이게 한 가닥입니다. 한 가닥. 자, 이게 한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다 풀어보면은 이렇게 접치고 이렇게 한세번 내지 이렇게 접치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한 군데는 문과 놓으시고 낚싯줄이라든지 실이라든지 가지고 요 문과 놓습니다. 딱 절반에서 이렇게 딱 대지가 있을 때 나오면 좀 걸리면 안 된다. 왜 걸리면 앞에 온탁이 걸려버렸어요. 걸리면 안 돼. 나와. 이 책.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금 접치다가 보면은 또 걸린다. 접치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요 정도, 한 거의 한 80, 90 정도 됐을 때 여기서 멈춰 주는 거죠. 이게 한 가닥입니다. 이게 한 가닥 길게 나옵니다. 이게 자체가.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 이거 좀 갈아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걸리긴 해.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만드는 자체 회사 명함은 제가 밝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채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작업을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이 요래 좀 적습니다. 여러분들. 좀 길다고 생각하시고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 두고풀로 이렇게 철판을 접혔을 때 절반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딱 똑같이 나오는 게딱 맞겠죠. 그쵸? 자, 오늘 제가 이 그다음체 이렇게 추가 있고요. 자, 추는 여러분들이 16을 쓰셔도 되고 20호를 써도 되고 20호 쓰게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낚시는 그만큼 또 굉장히 또 투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추가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이런 동그란 추를 사서 하신다면은 16, 12에서 16그두 가지로 제가 선택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자 일단은 낚싯줄을 좀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낚싯줄을 조금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낚싯줄을 조금 끊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낚싯줄을 끊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실로 해서 요 구멍으로 여도 됩니다. 요 구멍으로 여도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 일단 낚싯줄은 좀 나눠 놓고요. 잠시 옆에다가 좀 내가 누리야도 봐서 또 빨리 또 찾아내요. 자, 여러분들 낚싯줄을 이게다가 절반을 했는데 지금 포가 나시죠? 잘 보이시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실이 좀 짧거든요. 자, 여러분들 내가 쓰는 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기에 좀 좋도록 이렇게 좀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이 좀 짧아요. 많이 좀 짧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게 두 가닥이 긴 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두 가닥이 긴 거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을 동그란 자체를 원형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지금 원형 자체를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형을 해줍니다. 저는 조금 더 올릴게요. 한50 정도, 한 50에서 한60 정도.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요 애를 잠시 놔두고 요거 두고플러 실 자체를 이래 두고플러 금지입니다. 두고플러 금지 가지고 요 위에 원형을 대가 있는 자체를 여러분들은 그대로 나누시고, 이렇게 지금 그대로 나눕니다. 요긴 줄하고 짧은 줄하고 요서 같이 매주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지금 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빨리 못합니다, 지금. 자, 여기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상태는 여러분들이 한 고풀만 눈 가져도 됩니다. 한 고풀만 이렇게 해서 두고풀 묶으면 더 단단하겠죠. 괜찮겠죠, 여러분들. 이때 한고풀로 하시면은 아주 당겨줍니다, 여러분들. 실로 당겨주셔야 많이 좋거든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묶을 때는 요 실을 여기로 안쪽 편에 여줍니다. 그러면은 요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다음 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다시 요 위에 와가지고 묶였던 자리에서 요긴실 있지. 자, 요거에다가 한번더 묶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만 묶어주면 돼요. 두 번, 세번 묶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묶어주면 되거든요. 자, 요서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기면은 지금 묶이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요서 이제 추를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추를 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이게 지금 추를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낚싯줄을 끊었습니다. 그쵸? 자, 요 낚싯줄이 있습니다. 낚싯줄 끊은 이줄 가지고 요 애를 요 구멍에 이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자, 요때는 이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똑같이 해가지고, 아, 눈이 안 좋아서 참 진짜 미친다 내가. 자, 요렇게
잘 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를 요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를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또 빠집니다, 이봐라.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추 안쪽에 군형이 있는 거를 여기로 요 구멍 사이로 이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래 됩니다. 자, 이래 되고 나서 이래 됐다 하면은 그러면 요 낚싯줄은 이제 버리시도 되겠죠. 그렇죠? 바닷물에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매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기 보게 되면 밑으로 최대한 구멍이 있는 쪽으로 당기면서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구멍이 있는 거를 자체 그 구멍 가가지고 당겨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래 해야 양 사이드 여기에도 물기가 있고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물기가 있죠. 양 사이드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못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채비 자체는 완료가 된 거고요.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꽃게망을 사다가 보게 되면, 꽃게망을 사다가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꽃게망에서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저는 다 내버려버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실을 왜 길게 했겠습니까? 그 파는 것도 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후라시가 만약에 이꽃 저거 생선이다 이럴 때 꽃게망에다가 그 빨간 다마네기 부대 같은 데를 그런 망에다가 여러분들 문 까가지고 요 위에다 요 정도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문기 있다 이란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문기 있으면은 생선을 이렇게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요 밑에 그물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 아프겠죠? 그쵸?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거 풀어내기 영파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사용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가 최대나 요 밑에 내려줍니다. 요 밑에. 여기까지 내려오죠? 차이점이 엄청나게 나죠? 많이 나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생선을 묶어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그냥 돌리시고, 자, 여러분들 돌리가지고 우리 운동화 끈 묶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동화 끈 묶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묶어주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우리 운동화 끈 여러분들 다 묶으시잖아요. 자, 한번 묶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이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생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한번 정도는 그냥 우리 운동화 끈 묶듯이 지금 돌아가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자체 묶고 나면은 여기 딱 생선을 완전히 쪼아주게 되고 났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운동화 나비 모양식으로 우리가 운동화 끈을 묶지,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 고등어 생선머리라든지 서다가 보게 되면은, 그러면 미끼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줄 자체 왜한 군데 나비 모양으로 묶어놨겠습니까? 그죠? 우리 운동화 끈 당기다가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당기고 나가면은 이렇게 지금 풀리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면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는 이런 꽃게망을 자작채비입니다. 꽃게망 자작채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시청자분께서 저인데 그 구독자 팬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참 깨 나올 철 맞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빨간 등대, 종종 빨간 등대 거기에서 낚시를 꽃게 낚시를 해보게 되면 많이 잡힐 텐데요. 그런데 지금 한참 태풍이 막 올라온다 하고 막 태풍 때문에 조금 막 바닷물이 디비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좀안 좋습니다. 이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난 뒤에 한 4, 5일 정도는 태풍이 끝나고 바닷물 좀 맑아지고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여러분들 첫판부터 만드는 과정을 첫판부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이건 지금 자작책이죠. 파는 거는 진짜 솔직하게 저인대로서는 마음에 한 개도 안 듭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실이 없단다면은 요 아주 간단한 실입니다. 우쭈개질게 된 거거든요. 우쭈개 진짜 이 사람 손으로 끊을지는 못합니다. 이거 뭐칼 같은 거다든지 뭐 가위 같은 거다든지 끊어야 되지. 그 이상은 이거 자체는 아무리 땡기도 여러분들 이거 자체는 끊기질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자작채배가 멋지게 하나 만들어졌지.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면 낚싯대에는 온줄에다가 핀돌에 온줄에다가 달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낚싯대에서 핀돌에 하기 전에 잠시 놓고 이야기 좀 할게요. 자, 낚싯줄이 지금 현재 제가 묶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낚싯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 낚싯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추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원줄에다가 이거 약간 고무를 올려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낚시점에 가면은 한 1m 이상 되는 거는 얼마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한 1,000몇백은 주면 살 거예요. 그 조금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원줄에다가 이 추가 없다 생각하시고 원줄에다가 여줘야 됩니다. 원줄에다가 여주고 그 다음에 도래를 지금 도래가 여러분들 보시죠? 도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도래 한칸 꽈배기 같이 이렇게 지금 돌아간 데가 있잖아요. 그게 까지 내려줍니다, 여러분들 한 단계가. 그러고 이게 짜투리는 묶고다가 보면 그래서 짜투리가 좀 길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고무가 요렇게 요 고무가 열로 나왔을 때 요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라주는 게 좋아요. 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잘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 위에서 나왔을 때 밑으로 먼저 이 도래의 문가타에서 자르지 마시고요. 도래에다가 문가타에서 자르지 마시고 짜투리를 요 고무 안쪽 편에 이어줍니다. 이어주고 나서 여기서 잘라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여기서 요 위에 칸에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기 가지고 도래 까베기 같이 꼬인데 그 밑에 보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그 동그란 부분은 딱 그까지 내려왔을 때딱 멈춰주세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던 채비를 요거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자 이래 되면 요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추무게에다가 고등어 무게에다가 날려가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쵸? 낚싯대는 여러분들이 저 후가시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낚싯대는 길면 길수록 더 좋습니다.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핀을 풀고, 자, 이렇게 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은 한번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될수 있는 대로 생선만 다 제거를 하시고, 바닷물 한번 떠가지고 이거 세척하고 집에 와서 또한번더 세척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실이 바닷물에 닿이고 이래 하다가 보면은 몇번한해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보면은 또 1년 동안에 이거 사용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 내에서 잘못하면은 이 실은 터집니다. 이 실은 터지고, 아까 중에 낚싯줄 같은 거라든지 여러분들 한 낚싯줄 한 7, 8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 될수 있는 대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실을 사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그 팬분께서 이렇게 전화 준데 대해서, 또 저를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게 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 송중에는 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송중에는 깨가 나와요. 깨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을 끝나고 나서 한 4, 5일 정도 지내가야 꽃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도 맑아져야 되고, 물을 해다하면 들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아무리 봐도 꽃게는 많이 잡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이 집에서 또 팬분께서 전화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무태 감사드립니다. 저또 오늘도 작년계도, 자, 여러분들의 작년계 제가 꽃게를 잡았던 모습을 저 영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 영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채비 어떻게 하고 고등어를 어떻게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비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꽃게 잡으러 나갈 때 꽃게 잡아 가지고 방송을 올리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그림을 보게 하도록 제가 만드는 과정이 어떤지 알아요? 자, 만약에 꽃게 잡으러 나간다, 여러분들, 제가 꽃게 잡으러 나가게 되면은 미끼를 한 가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가 봅니다. 고등어, 그 다음체 꽁치, 그 다음체 돼지 비계, 뭐 이리저리 등등 가지고 나가죠. 제가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가서 낚시를 계속해서 한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해봅니다. 그 미끼를 가지고 며칠 동안에 계속을 해봐보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그 미끼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든지 뭐 꽁치라든지 그두 가지를 갖고 나갔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안 되면 딸라당 한 마리 잡아놓고, 아, 고등어 갖고 이렇게 미끼를 사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잡힙니다 갖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꽃게 낚시는 보통 미끼를 네 가지 이상, 자,
여러분들 딱한 가지는 더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생물체를 사옵니다. 자, 그거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트 가면은 2,500원짜리 두 마리에 2,500원 강고등어 있습니다. 강고등어. 자, 그 강고등어를 또그두 가지로도 또 테스트 밥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고등어 갖고 얼마나 많이 잡는가. 그 다음 제가 그냥 고등어 갖고 시장에 파는 고등어 사와서 얼마나 잡느냐. 그두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해봐보고 강고등어 많이 올라온다면 강고등어로 올리게 되고, 안 그러면은 뭐 시장에 고등어 샀던 거라든지 그걸로 또 많이 나오게 되면 또 그걸로 올리게 되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또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고등어를 머리만 가져와 가지고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린내는 고등어가 참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머리만 또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많이 잡히면 또그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몇번 이렇게 시도를 해봅니다. 몇번 시도를 해보고 안될 때는 고등어 머리도 또 뺍니다. 작년계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 엄마리 가지고, 강고등어 엄마리 가지고 제가 대박을 냈던 사람이 있죠. 엄청나게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팬분들, 제가 라면도 뭐 끼리 먹기도 하고, 꽃게라면 끼리 먹기도 하고, 그런 영상이 지금 저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체는 9월 말까지는 낙세하러 제대로 못 다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또뭐 돈을 벌어야 밥을 먹고 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린다면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봉사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팀들 제가 유튜브에 좀 올려주십사 이라 하면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될수 있는 대로 저 얼굴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제가 혼자서 다니면서 일하는 봉사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올리라 이라 하는데, 저 혼자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봉사하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 봉사다라는 경험을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봉사 영상으로 해서 제가 올린다 한다면은, 저를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는 다는 그렇진 않습니다. 좋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 새끼 이거는 잘난 척 한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첫 번부터 유튜버를 넘인데 배울 시도도 안 했습니다.
배울 시도도 안 하고 저 혼자서 영상을 해보고 그 영상 자체를 지우고 그래 합니다. 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방송까지는 하게 됐지만은 그리고 좀 요번에도 뭐 어저께 방송에서도 저 영상을 칭찬을 해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저희들 칭찬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거는 한 번, 두번 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영상인데도 제가 한 번, 두번 해봐 보고, 한 번, 두번 많이 해봐 봅니다. 그 중에서 똑같은 영상이지만은 한계로 영상을 올라갑니다. 저는 다른 건다 삭제해버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거로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또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또뭐 오늘 또 이렇게 또 채비 대해서 여러분들 이래 또 채비 대해서 꽃게만 자 꽃게 낚시할 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 저뭐 전화 주신 분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렇게 또 꽃게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늘 또뭐 유튜브 팬분께서 그래 하는데 좀 영상을 보고 싶다 갖고 그렇게 해서서 이렇게 영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다 하면은 좀더 우리가 손을 잡았잖아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 유튜브 팬분들이 이렇게 원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친척감이 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더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안 좋고 그리고 제가 채팅글을 제대로 못 칩니다. 휴대폰에서 마이크로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마이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안 됩니다. 조금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녹화 방송을 가지고 실방적으로 옮겨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 영상은 내가 올리나 놔놓고 저는 바깥에 나갔다 오든지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이라 할 때는 내가 그 제일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내가 이제 방 안에서 저도 또 한번 또 영상을 보게 되고 또 잘못 때가 있는 것 같으면은 제가 또 내려야 되고 삭제도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족같이 유튜브 방송이 아니고 가족같이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오후에 방송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저인데 또 이렇게 또 숙제를 하나 줬기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숙제를 안 줬으면은 이 꽃게 자작채비망을 보고 싶다는 이 영상을 저인데 전화를 안 주시면은 제가 오늘 또안 하고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인데 또 하나 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은 없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유튜버지만은 다른 사람하고는 제가 다른 사람들 채팅하는 거와는 글이 조금 다릅니다. 글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휴대폰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타가 딱 드러난 걸딱 보면은 돋보기 아주 큰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타가 있으면은 다시 지웁니다. 지어가지고 세 번, 네번 정도 해봐보고 그래가지고 자꾸 올리게 되는 거죠. 이해를 가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저 영상은 녹화 방송에서 실시간 방송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자, 거기에서는 뭐 좋아요는 한두 개뿐입니다. 영상을 좀 봐준 사람들은 좀 매매치가 됩니다. 실시간 방송 쪽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고 이래 한다는 것은 유튜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채팅글에 자꾸 치주셔야 그 유튜브 실방 하시는 분들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노래방송, 음악방송 같은데 그런 데는 노래 신청을 자주 해 주십시오. 노래 신청을 자주 해 주시면은 그게 반장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책에는 제가 들어가 보면은 방송 한참 진행이 됐는데도 들어가 보면은 노래 신청곡이 없다라는 반장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방송을 키워 주시려다면은 방송을 더 크게 만들고 반장님들을 사랑을 하신단다면은 노래 신청곡을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장님들은 시간 다된것 같으면은 오늘 못 틀어드렸던 걸 내일 또 나머지는 내일 틀어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 자,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시청자가 있고 반장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반장님들이 아무리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시청자가 있어야 반장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쨌든 좋은 말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뭐, 개인 사정 이야기는 참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개인 사정 이야기는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저 실시간 방송 자체 내에는 녹화 방송이라고 불만글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유튜버다든지 아프리카 방송이다든지 여러분들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 계좌번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뭐 커피라도 사무라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반장님들이 서시지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내 돈을 쓰고야 그 돈을 모아 가지고 팬분들을 종면화 하든지 할 때, 그때 그 돈을 하루하루 모아 가지고 장부에다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에 뭐 후원금이 얼마 못 하셨다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그 후원금을 가지고 팬분들을
종료를 하든지 팬분들 나눔을 하든지 뭐 어디 또뭐 어디 뭐뭐 요양병원 같은 데라든지 도와주는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팬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거할 때는 영상 자료를 다 남기셔야죠. 그렇죠? 팬분들 그럴 때서 뭐 종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나자 이래 돼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반장님은 그 후원금을 받았던 거를 딱딱 체크를 해시 가지고 종료 때 만났을 때그 액면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모회에서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저인데 후원금을 보내준 이 돈을 가지고 자, 이 돈을 장부에 지금 얼마나 대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은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팬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겠죠. 그러나 저는 어때 뭐 계좌번호 이걸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사가지고 직접 제가 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팬분들 나눔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눔을 하게 된다는 것은 자,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0명 구독이 됐다. 이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째 500명 아, 또 1000명 구독됐다. 이때 또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 구독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물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그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길게 간단다면은 요서 1000명에서 됐는데 요서 이제 또한 1500명 내지 한 2000명 내지 또 나눔을 하겠죠. 그럴 때그 돈을 혜택에 서집, 여러,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던 거를 뭐 계좌번호라든지 받았던 이런 돈을 그런 데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팬분들을 이렇게 내 성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내 보고 틀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팬분들을 하면서 만나봐요. 저는 또 내일도 또 팬분들 5명이 옵니다. 5명. 오늘은 팬분들 한 분도 안 만났습니다. 제가 바깥에 안 나갔거든요. 팬분들 못 만났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전화 아까 중에 이거 뭐 꽃게망 이런 자살채비를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하는 길에 이렇게 한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좀 대화나 한번 더 해볼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했지요. 그쵸? 자,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절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자, 아까 후원대에서 이야기가 제가 나갔습니다. 그쵸?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는가? 커피 사 먹는 것까지 다 좋아해, 여러분들. 커피 사 먹는 것까지 다 좋아해. 한잔 먹으러 가자. 오늘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참 기분 나쁘죠? 내가 입장을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생각에는 또 다르겠지만. 그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붙여줬다, 뭐 2만 원을 붙여줬다, 뭐 3만 원을 보냈다, 5만 원을 보냈다. 그런 거를 일일이 못 와가지고 하루하루 들어오는 거를 체크를 해가 팬분들을 나눔을 해보십시오. 나눔을 해보시면은
앞에는 어떻게 나눔을 한거 장부에다가 다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면처럼 뭐 종부다든지 나눔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 장부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이렇게 장부에 다 적기가 있습니다. 오늘 요 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돈을 돌려드리면 안 되지만, 돈을 돌려드려서 받지도 않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오늘 팬분들 만나보고 싶어서 이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종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그쵸? 괜찮겠죠? 좋은 아이템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도 저맨 치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후원금 대해서 저 아프리카 유튜브 안 하고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내면치로 낚시 콘텐츠를 했습니다. 낚시 콘텐츠를 했는데요. 그 후원금하고 뭐 낚싯대 하고 드렸던 거를 차가 본인이 사서 이 반장님한테 드렸던 거를 한 번은 그 물건 드렸던 거 모두시 돌리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죠? 자, 하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인데 김치까지 보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김치도 보내라. 이미 담을 거 없는데 어떻게 보낼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쵸? 누군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 아프리카 방송은 안 하고 유튜브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왜 아프리카 방송 쪽에서 나왔겠습니까? 왜 유튜브 방송만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10번을 채팅을 치도 20번 채팅을 치도 저인데 인사 안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구독자에서 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 실시간 방송 쪽에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저인데 인사를 안 해주더라도,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좀또 길게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또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재미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Yeah,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봐요.